이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제 값을 받으려나. 참. 하여튼 있는 놈들이 더해요. 내가 이래서 이 짓을 그만둘 수가 없다니까. 저 어이가 없네. 어디라고 찾아와? 네가 알 거 없잖아. 너 혹시 아직도 나한테 미련 남았어? 뭐? 밤이 외로운 거면 그냥 말을 해. 나 그 정도 봉산해줄 수 있는데. 여전하구나. 주변 사람들까지 격떨어지게 만드는 그 말투는.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? 내가 너무 순진했었지. 결국 이렇게 쓰레기였을 뿐인데. 너야말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.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곤란해질 테니까. 응? 아버지,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넌 노크할 줄도 몰라? 왜 그딴 인간이 재단에 드나들게 놔두시는 건데요? 대체 언제부터였어요? 최소한 저한테 말이라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결혼 깨진 지가 언젠데 왜 다 지난 일 가지고 유난이야? 다 지난 일이요? 아버지한테는 그게 그냥 다 지난 일이에요? 그 인간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시면서? 넌 그게 문제야. 비즈니스에 왜 사적인 감정을 들먹여? 그런 작은 그릇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? 왜요? 뭐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라고요? 그 인간이 아버지 장관이라도 만들어준대요? 감히 누가 누굴 만들어?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!